안녕하세요, 투네이처입니다. 4월 달쯤에 제가 부적합성 확률을 한번 카운팅해서 확률을 공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8월에 오르테미스가 나오면서 7티어 부적이 새로 등장을 했고 합성 확률이 다들 달라졌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번에 합성하면서 나온 결과들을 체크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방송 중에 제가 많이 결과를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4티어부터 7티어 부적을 이용해서 뭐 444, 544, 555, 644, 655, 666, 766 이렇게 7개의 방법으로 합성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사례수가 되게 적은 것도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합성 결과를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XX는 이제 동일한 것 3개를 합성하는 경우이고 이제 한 개만 한 티어가 높은 걸 합성하는 경우 이게 이제 두 개의 합성법을 조금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동일한 것 3개를 합성할 때에는 174개 중에 53개가 한 티어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30%의 확률이 나타났다라고 일단 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것 2개랑 한 티어 높은 거 1개를 합성할 때에는 총 240개 중에서 41개가 티어가 높아져가지고 약 17%의 확률을 보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똑같은 거 3개를 합성할 때는 한 티어가 높아질 가능성이 한 30%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하나의 티어가 높은 거랑 나머지 두 개 낮은 티어를 합성했을 때에는 아마 티어가 높아지는 경우가 한 20%의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달에 한번 분석했을 때는 이 확률이 높아질 확률이 한 38% 정도가 나왔고 그때 제가 한 33%일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 티어가 높은 걸 합성할 때에는 그때 제가 한 25%의 확률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때 추측했던 확률보다 둘 다 조금씩 둘 다 소폭 하락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거 3개를 합성할 때에는 이제 한 티어 높은 것보다 더 높은 확률이 있는 것은 맞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적에 따라서 합성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좀 보여드렸고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